안녕하세요. 창원의 금명신당입니다.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대박나시고 2020년도에도 우리 금명신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2020년 경자년 소띠 되겠습니다. 우리 소띠분들 첫째 고집이 센 분들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리고 차분한 것 같으나 성격이 좀 불 같으세요. 소띠분들 자체가. 그리고 천연에 보기 좀 약한 게 소띠분들의 단점이에요. 또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따라오고 대체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충이 많아요. 그렇지만 소띠분들이 이거를 잘 견뎌내신다는 게 또 장점이세요. 한 가지 분야를 꾸준하게 파고들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도 소띠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갈랍니다 라고 길을 한번 닦았으면 그 길만 계속 닦아가셔야지만이 성공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소띠시니까 그 점은 필히 조금 팁으로 삼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돼지띠와 뱀띠와 마찬가지로 재물 욕심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개인적으로 소띠인 분들이 젊어서 성공하신 분들은 사실 좀 불안한 분들이 많아요. 대기 만성형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림을 넓혀가시고 이뤄가시는 분들이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소띠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남의 말에 현혹이 잘 안 되는데 한번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고비가 있고 어떤 이 실험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 하나 때문에 패가망신을 하는 것도 소띠더라. 그래서 항상 좀 현명한 판단을 잘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1월달, 3월, 4월, 6월, 7, 8월 태생들은 그래도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일은 그나마 괜찮으시겠다. 왜냐면 이 소띠가 쥐띠를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 잡았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네. 올해 한 끈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5월달 6월생 분들은 부부간의 갈등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인간 구설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소띠의 특히 5월생 분들 그리고 6월생 분들은 인간 구설 이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취업, 영업 쪽 그리고 어떤 기업 취직을 두각을 나타내겠습니다. 좀 비리비리한 회사가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자리 잡히는 회사 안정적인 직장을 들어가실 운이 보여요. 금융계통 쪽으로 취업을 목표로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올해는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지원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올해 인연법도 좋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이 없는 분들은 가정이 생기시겠고 여러모로 조금 안정적으로는 가시겠다. 울증생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지만서도 5월생, 6월생 분들은 조금 시끄러운 일은 있으니까 그것만 잘 피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개축생 소띠분들이 독불장군 스타일이 많으세요. 엄청 세요. 엄청 세고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면 개축생 소띠분들은 참 나 동쪽 너 나가 나 서쪽 갈 거야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유독 많으시더라고요. 또 48세 소띠분들이 제가 여지까지 상담을 해보면서 좀 느낀 건데 이분들도 좀 한방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어떤 로또 투기 투자 목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성격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48세 소띠분들이 유독 노름 쪽에 많이 빠지세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말씀 안 들으셔. 예, 여지껏 당하셨으면 이제 그만 당하실 때도 안 됐겠습니까?
투자 중이시라면은 올해는 성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신중을 조금 기해주시는데 신축생 소띠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영리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에다 투자를 조금 많이 해놓으셨냐면 부동산 쪽에 투자를 조금 많이 해놓으셨을 거예요. 제2의 미래를 꿈꾸시고 제2의 노후를 꿈꾸신다면 부동산 투자 괜찮으니까 그쪽으로 투자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네. 음력이나요, 양력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대체적으로 월수를 얘기하는 거 음력입니다. 예.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예, 음력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몇 월 조심하세요, 몇 월 조심하시오 하는 거는 음력이니까 팁을 삼으세요.